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3절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새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 없네. 끝은 면할 수 없는 위험.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 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소리 높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끝은 면할 수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래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주여, 온 땅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 중에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받습니다. 주여, 이 땅은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소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죄악과 거짓, 음란과 분열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전 세계 신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그치고 새로운 변이가 없게 하소서. 자국 이기주의, 인종 혐오가 사라지고 국가 간의 협력과 도움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전역에 세워진 김일성 일가 우상이 다 폐기되게 하소서. 식량과 의료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되게 하소서. 김정웅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마음이 갈리지 않고 더욱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예수 동행운동, 1시간 기도운동이 강력히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